자, 오늘 두 가지로 발길질 연습해볼까요? 10번은 기본 발길질을 차고, 예? 10번은 천천히 차는 걸 할 거예요. 근데 10번 스텝을 할 때, 자, 우리가 지금 품밟기 상태에서 차고, 바꾸면서 나와서 차고 했단 말이에요. 예, 근데 이번에는 우리 마주매기기 했던 것처럼 발길질을 차고 나서 내려놓고, 발을 빼잖아요. 그리고 차는데 앞발을 움직이면 안 돼. 아시겠죠? 앞발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차고 놓고 바꾸고 차고 놓고 바꾸고. 왜냐면 발을 움직이면, 그러니까 두 개 다 연습을 해야 되지만 이번에 연습한 건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뒷발로 빠르게 차는 걸 연습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앞발을 그 움직이는 순간 상대방이 미리 알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없이 앞발은 딱 고정시켜 놓은 상태로 뒷발로 차고 바꿔놓고 그대로 다시 차고 앞발 don't move front. 오케이? One and two. One and two. Ten times. 알겠죠? 그리고 10번은 자기가 찰 수 있는 한 최대한 천천히 차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뒷발 차는데 very slow motion kick. One. 오케이? 놓고 투 놓고 쓰리. 알겠죠? 최대한 천천히 차면서 발의 길을 잡는 연습을 할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10번은 빠르게 놓고 앞발 안 움직이고 차고 10번은 천천히 원 다시 바꾸고 천천히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차는 걸 10번씩 연습을 하는데 겨차기부터 맨돌아 발다리까지. 아시겠죠?